5위 프렌치 불독. 프렌치 불독은 먹성이 좋고 자주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쉽게 비만이 된다. 4위 퍼그다. 느긋하고 순하지만 나름대로 고집이 있다. 주인의 명령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녀석 입장에서는 졸리거나 귀찮은 것일 뿐. 대신 주인이 웬만큼 장난을 쳐도 화내지 않을 정도로 너그러우며 낯선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3위 차우차우. 독립성이 강하고 차분하다. 친화력이 없는 편으로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며 냉담하다. 반면에 주인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다. 2위 세인트 버나드. 성격은 차분하고 온순하여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고집 또한 세다. 새끼 때는 특유의 처진 눈 덕분에 귀여워 보이지만 진짜 빨리 큰다. 베네딕틴이라는 강아지는 몸무게가 166kg까지 나가기도 했다. 1위 시츄. 성격은 모든 견종 중에서 가장 온순한 편이다. 대중적인 견종 중에서 가장 공격성이 낮으며 가장 덜 짖는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시츄의 이런 온순한 성격은 단지 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개와는 다른 종의 생물이라 봐야 할 정도다. 강아지를 더 잘 키우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